풀고 풀고 엑셀 풀고 풀고 더 돌려야지.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엑셀 맞지만 그랬죠. 그치? 네. 돌려 왼쪽 돌려. 아니 왼쪽으로 돌려야지. 왼쪽으로 돌려야지 여기 돌아봐. 돌아 왼쪽으로 돌려. 어떻게 이렇게. 네 그렇지. 앞에 보고 풀어. 핸들 보지 말고. 핸들 보지 마. 엑셀 밟고 핸들을 봐서 그래. 핸들을 쳐다볼 수 없어.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엑셀 올리시고 거기서 핸들을 쳐다보면 안 돼. 핸들 쳐다보면 도로를 봐야지. 일단 네. 그러니까 핸들 쳐다보니까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초보 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아 진짜요? 당황했네요. 그게 왜냐면 내가 핸들을 풀고 엑셀을 밟을 했잖아. 네. 근데 핸들을 안 풀었는데 엑셀을 밟고 수직으로 이렇게 당황해 버리잖아. 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만 똑바로 내 몸을 이렇게 가게 만들면 돼. 알았죠? 네. 큰 차가 있으니까 뒤를 쳐다보니까 도로를 봐야 되는데 차를 쳐다보니까 그 차가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차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 내가 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있어야 안전한 거야, 처음에는. 없으면 위험한 거야. 내가 목숨 한번 구해줬어. 네.